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라이노와 함께하는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000달러 있고요. 네, 바로 음악 틀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음악 틀었고요. 네, 5,700. 요거네요. 네, 실크로드. 좋습니다. 갑시다. 뭐죠? 이게 뭐야? 갑니다. 아, 힘들었다. 네, 갑니다. 좋았어. 방금 사고 날 뻔했습니다. 정면 충돌할 뻔했죠. 채팅창 보다가 무사고를 기원한다고 하셔서. 네. 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답변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눈이 좀 침침해서. 아이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매니저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뭐 먹었나요? 오늘은 조기 조림을 먹은 것 같네요.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설날은 지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로 한 끼밖에 안 먹었네요. 글쎄요, 버튼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럭이 좀 크네요. 학교 다닐 때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발렌타인데이 때 보통 겨울방학이 없기 때문에 받은 적은 있습니다. 받은 적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 다른 선물을 많이 받았죠.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한테 이제 뭐 생일 선물도 많이 받고 그냥 뭐 먹을 거나 이런 거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편지도 많이 받고 편지도 좀 받고 협박 편지 이런 거 아닙니다.
언젠가 널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협박 편지 아니고요. 좀 친하게 지내자는 그런 편지.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름 유명세가 좀 있어서 글 쓰는 친구라서 교지 같은데 이제 글 같은 거 실리거나 뭐 이러면 그거 보고서 이제 팬들이 생기고 뭐 그런 거였죠. 라이너님 게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데 주로 어디서 정보를 얻으시나요? 뭐 다양한 어떤 웹진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로 이제 서구 유튜버들, 네, 미국 북미 유튜버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게임 잡지를 많이 봤죠. 뭐 게임 라인이라든지 뭐 PC 챔프 뭐 이런 거요. 이제 한 지 한 2년 정도? 운이 한번 카페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발전하겠죠. 근데 우니님하고 같이 찍는 게 계속 같이 찍으면 좋은데 같이 찍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즐거움을 드려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이너님 글을 쓰는 입장에서 게임 잡지 책들이 다 망한 게 아쉬운 점이 없나요? 아쉽죠. 옛날에는 게임 잡지가 되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그런 재밌는 기사들을 읽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아쉽죠. 전 진짜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소파 같은 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책 보면서 이제 맛있는 음료와 과자 등을 먹으면서 책을 하루 종일 읽는 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거거든요. 속도 위반이라니 말도 안 돼. 방금 49km였는데 시속 40km인데 속도 위반이라니 그게 말이 돼? 여기는 너무 느리게 달리면 속도 위반인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얼굴 공개한 적이 나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라이너님이 잘하는 거 뭐예요? 게임 빼고 말하는 거 잘하고요. 뭐 발표, 스피치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느 뭐 모임이나 이런 데 만나면은 제가 보통 분위기를 주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글 쓰는 거. 네, 글 쓰는 거 정말 잘하고요. 그리고 뭐 딱히 진짜 난 이거 잘한다 싶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 그리고 법이 무시되는 입장에서는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질서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 악법은 악법이죠. 실제로 악법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얼마든지 시민들의 힘으로 바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87년 6월 항쟁 때 이런 정치 얘기는 조금 그런데 아무튼 호헌철폐를 외쳤고 결국은 직선제를 얻어낸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악법은 악법이고 지식을 전부 책에서만 얻지는 않았죠. 라이너님 친구를 만날 때 먼저 만남을 주선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만나자는 말을 먼저 듣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그 만나자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죠. 라이너님 수련회에서 술 드셔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한 건 본인의 행동에서 정당성을 근데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시대상이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워낙 옛날이라서 지금의 우리의 감각과 지금의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네, 저 어렸을 때 바른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사고 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냥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모범생이라기보다는 그냥 별 문제 안 일으키는 말 잘 듣고 비행을 하지 않는 라이너님은 휴대폰으로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운이 나빠진다는 메시지가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걸 무시합니다. 라이너님 앞으로 애완동물 키울 생각 있으신가요? 별로 없습니다. 네, 혈액형 같은 개인적인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을 궁금해하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 아마도 혈액형 성격서를 믿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혈액형 성격서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혈액형 성격서는 그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형은 사람의 성격이랑 아무 관계도 없기 때문에 그게 과학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수혈 받으실 게 아니라면 제 혈액형이랑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혈액형과 성격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네, 벌금이 엄청 비싸요. 벌금 100만원씩 합니다. 라이너님은 유튜브에 카페 홍보 안 한다는데 왜 운이 한방 가입 인사그램 유튜브 영상 홍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마인크래프트 근데 그런 걸 지금 여기서 질문하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마인크래프트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의료적인 거죠. 라이너님 헌혈 못해요? 헌혈 할 수 있습니다. 아, 채팅창 잠깐 보는 사이에 놓쳤네요. 저 헌혈 채팅을 보는 사이에 놓쳤어요. 큰일났다. 유턴 할 수 있어요. 유턴 할 수 있어요. 일단 기름 넣어. 별거 없어. 아, 앞으로 가는 길이 있구나. 라이너님 좋아하는 과목, 뭐 딱히 그렇게 좋아하는 과목은 없는데. 근데 뭐 국사 세계사 이런 거 좋아했었어요. 과학, 일반 과학 뭐 이런 거. 수학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영어도 별로 싫어했고요. 영어는 그래도 영어 독해 지문 읽는 재미는 좀 있었는데 국어는 당연히 너무 좋아했고 수학은 읽는 재미가 없어서 싫어했어요. 수학에는 읽는 게 별로 없으니까 네, 읽을 게 없잖아요. 재미를 붙여보려고 그래도 아무런 독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사고 났나요? 사고 났는데?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여기 미국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관련된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맥도날드가 더 맛있어요? 롯데리아 월드가 아니라 네, 롯데리아가 더 맛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네요. 세일. 미국을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레임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밖에 나갔을 때라든지. 없습니다. 설레임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다 왔네. 아니네요. 아직 멀었네요. 따다따. 설레임 느껴본 적 없죠. 앞으로도 설레임을 느낄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더 이상의 연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금 더 젊었을 때 연애를 많이 해볼 걸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라이너님은 본인이 느끼시기에 욕심이나 경쟁심 이런 것들이 많다고 느끼시나요? 네, 많다고 느낍니다. 결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이너님이 탈 수 있는 놀이기구는 뭔가요? 못 타는 놀이기구가 거의 없습니다. 다 탈 수 있어요. 전부 다. 설레임을 느낄만한 게임 폴아웃4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위쳐3 이런 것들은 설레임을 느낄만하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하고 싶다 싶은 게임들도 좀 있고요. 저는 이제 신작 게임 나올 때도 설레지만 역시 재밌는 책을 읽을 때가 제일 설레요. 엄청 신나요. 저 동글동글한 거는 무슨 풀이 이렇게 마른 풀 건초 더미 같은 것 같은 거 같은데요. 최근에 읽은 책이 뭔가요? 브로콜리 평원의 혈투인가? 아, 제저벨 읽었군요. 브로콜리 평원의 혈투를 읽고 제저벨을 읽었네요. 제저벨. 그 다음에 사실 전 잡지류 이런 거 좋아해서 좀 괜찮은 재밌는 잡지 있으면 좀 정규 구독 좀 하고 싶어요. 맥심 같은 것도 좋긴 한데 맥심은 좀 구독하기가 나 맥심 정기 구독해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아니 저봐요. 아니 그냥 나는 뭔가 읽고 싶어서 잡지를 아니 잡지를 읽고 싶은 것 뿐인데 저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과학 잡지 좋아합니다. 그 뭐죠? 과학 잡지 좋아하고요. 제가 SF 소설 같은 걸 좋아해서 크로스로드라든지 환상문학 거울 같은 데 가서 SF 작가들 소설을 진짜 되게 아끼면서 읽습니다. 너무 아까워. 글자 하나하나 보는 게 너무 아까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읽는데 막 아까워. 그래서 얼마나 남았는지 막 확인하고. 책 읽을 때도 너무 재밌으면은. 네, 아이작 아시모프의 필립 딕. 네, 뭐 SF 작가들이라면 다 좋아하죠. 좋습니다. 첫 번째 주행을 아주 완벽하게 잘 끝내줬고요. 네. 네, 여러분 졸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네. 이미 신호 위반 해버렸네요. 3초만 기다리면 되는 걸. 3초를 못 기다려서 80만원을 냈습니다. 잠깐만 이러면은 그거잖아.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니야? 본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따따. 벌금을 너무 많이 물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군대님 질문이 전혀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질문이신데. 안전하게 놀자. 좋아요. 아 신용불량. 방금 손상 페널티가 있었기 때문에 26,000달러. 아까도 26,000달러였던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10,000달러 왔습니다. 여러분 네바다 네바다 엘리로 가는 10,000달러짜리 8,000달러 10,000달러 10,000달러 한번 갑시다. 길도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 드디어 왔어요. 10,000달러 좋아요. 자 이번에 한번 대박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차 좋은데요? 라이너님은 어릴 때도 욕 안 하셨나요?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저도 어렸을 때 못 모를 때는 욕이 나쁜 건지 모를 때는 했죠. 당연히. 근데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죠. 거의 안 하는 편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거의 욕을 안 했어요. 욕을 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다가 이제 고3쯤 되면서 전혀 욕을 안 하게 되고, 네. 네, 마크 콘텐츠는 언제든지 추가할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야식님과 꼬냑이님과 함께하는 아재만세. 그 다음에 소아님, 뿌이님, 우니님과 함께하는 주먹시대. 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재 만세. 아재들의 이야기. 네네네, 공성전 콘텐츠. 네, 당연히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자, 가는 길에 기름 한번 넣는 거 잊지 말고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대 초반부터 아저씨거든요, 초등학생 기준으로.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초등학생들은 전부 다 편지를 쓸 때 군인 아저씨께 이렇게 적습니다. 군인 아저씨가 21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 아저씨예요. 군인 형아에게 이러지 않잖아요. 군인 아저씨께. 아, 이런. 노란불에 통과했는데. 라이너님은 저작권 문제가 없다면 제일 먼저 게임보다는 영화 리뷰 할 것 같아요. 예전에 클레멘타인 올렸었는데.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자꾸 리뷰 위주로 하려고 하냐면 그런 겁니다. 제가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전문가죠. 그리고 그 전문가 수준의 어떤 작법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꾸미고, 그러니까 리뷰를 꾸미고 그걸 할 수 있는 작법을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쌍한 것 같아요. 아, 불쌍한 게 아니라 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제가 뭐 이런 어떤 그러한 리뷰라든지 이런 책들을 안 써본 것도 아니고 이미 다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도 당연히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지만요. 여기서 기름 넣고 갈까? 그러니까 원래 이거 비평을 위해서 원작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평을 위해서는 원작을 써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이제 봇을 이용해서 그 저작권을 걸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걸러내서 괜히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뭐 채널 폐쇄 걸리고 그거 소명하고 이러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봇의 기준은 이제 컨텐츠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컨텐츠의 지문 같은 겁니다. 누군가가 컨텐츠를 올리고 그 컨텐츠 아이디를 등록하면 그 컨텐츠 아이디를 통해서 그 아이디와 같은 컨텐츠들을 무작위로 잡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라이너TV 만만세라는 곡을 만들고서 그 곡을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컨텐츠 아이디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라이너TV 만만세를 유튜브에다가 딱 10초만 틀어도 저작권에 걸립니다. 왜냐면 라이너TV 만만세가 이미 컨텐츠 아이디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 아이디를 통해서 걸러내게 되죠. 저작권 그게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저작권 침해 관련된 사항을 보고서 할 수 있죠.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죠. 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정책을 쓰려고 한다는 것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음악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차단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수익을 나눠 가지는 형태로 저작권을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게 되고요. 뭐 그런 거죠. 이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쪽 업계에 있으실 분들이 아니면 자세히 알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분야에서 이쪽 업계에서 일하실 분들이라면 당연히 많이 아셔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저작권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또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채팅창이 전멸이죠. 마치 마법사가 얼음 회오리를 쓴 것 같은. 얼회?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하죠. 이제 봄이에요. 전 이미 계절을 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풀리죠. 또 봄이 되는군요. 네, 여러분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코스, 난 코스다. 속도 줄이고 다녀야겠다. 너무 난 코스인데요. 안 됩니다. 네. 좀 곤란한 거는 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채팅창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좀 곤란한 채팅은 좀, 네,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거 진짜 기네요. 이번 거 정말 깁니다. 아직도 490km 남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멀리 오다 보니까 시내랑은 다르게 벌금을 낼 일이 없네요. 오, 벌금을 안 내도 되는. 아우, 좋다. 진짜 사막이군요. 사막에 그냥 길이 그냥 쭉 나 있는 것에 불과하네요. 와, 진짜. 그래서 미국에서 트럭 운전하는 사람들이 막 잔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지? 고정해놓고, 직진으로 고정해놓고, 엑셀 밟아놓고 그냥 잔대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끊임없이 그냥 직진이고, 그냥 한없이 그냥 직진만 있는 경우도 많아서. 한국에서 그러는 순간 큰일이죠. 네! 저는 매일매일 밖에 나갑니다. 아! 뭐 저는 뭐 발렌타인데이나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올해도 저는 초콜릿을 못 받겠죠. 하지만 그게 뭐 무슨 상관입니까? 못 받은 게 1, 2년도 아닌데 1, 2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못 받을 건데 앞으로 한 제가 몇 년이나 더 살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네, 못 받을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어차피 그럴 건데 지금부터 막 슬퍼하면 안 되죠. 그러면 너무 슬퍼서 어떻게 살아요? 와, 이거 기름 넣는 곳이 전혀 없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받을 일은 없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기름 좀 넣고 갑시다. 알겠는데 기름 좀 넣자. 기름이 좀 있어야 돼.
아직도 갈 길이 많아서 안 넣어도 되려나? 아, 괜히 내가 오버하나? 그런 것 같은데? 기념일 같은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네, 2월 14일이 애니악이 만들어진 날이라고 하잖아요. 최초의 컴퓨터. 우리에게는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초의 진공관 계산기인가요? 애니악. 최초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혹은 PC로 제 방송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사형 선고를 받은 날.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까지 연애 안 하면 좀 어때요? 물론 하고 싶죠. 아, 여기 있었는데 괜히 제가 좀 오버했네요. 물론 하고는 싶어, 연애를. 하지만 할 수 없는 거 어쩌겠어요. 집에서 자주 해먹는 음식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림 스파게티류 아니면 볶음밥류. 볶음밥을 많이 해먹어요. 저는 혼자 해먹으면 제일 쉽고 간단한 게 볶음밥이니까 볶음밥을 해먹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 식빵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있어요. 식빵을 이렇게 그 잘라서 거기에 이제 치즈를 넣고 만들 수 있는 요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빵으로 만드는 요리인데, 그러니까 라자니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식빵 라자니아 그런 거 만들어 먹지 않으면, 그런 거는 이제 별식으로 그냥 갑자기 먹고 싶을 때 만들어 먹듯 이제 식빵 좀 남으면은 그거를 잘라서 집어넣고 우유 좀 넣고 어떻게 해서 이제 식빵 라자니아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먹거나, 아니면 뭐 혼자 먹을 때 볶음밥이죠. 김치 볶음밥. 스팸 좀 송송 썰어 넣어가지고 김치볶음밥. 계란으로 계란말이 하고, 아니면 그 스크램블 에그. 그런 거 자주 해먹죠. 요리 프로그램은 안 봅니다. 저는 저만의 요리 방법이 있어요. 먹방 찍을 생각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
아. 충돌이라니. 거의 다 왔는데 제가 좀 마음이 급했네요. 만 달러를 벌 생각에 지금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네,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제가 전에 첫사랑 얘기를 아메리칸 트럭에서 첫사랑 얘기하고 연애 얘기하고 이러다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 꿈을 꿨어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를 너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한번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던 선생님이 꿈에 나와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별로 기분이 안 좋았었던 적도 있었는데. 자주 꾸는 악몽이요? 없어요. 저는 꿈에는 악몽이 없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 오크랑 싸우는 꿈 같은 거 많이 꿨어요. 오크나 뭐 오우거 고블린 이런 애들이랑 싸우는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항상 칼에 막 찔리고 막 배에 막 칼 찔리고 막 그런 거. 항상 걔네는 어떤 작은 그 건물 트레이너 건물 같은 그런 가건물 안에 숨어 있다가 문 열고 들어가면은 매복해 있다가 덮치고 막 그런 거. 아니 저 없는데요. 그런 거 꿈꾼 적 없습니다. 저는 원래 악몽을 잘 안 꿔요. 저는 꿈을 되게 즐겁고 좋은 꿈만 꿉니다. 꿈이 좀 유쾌해요. 꿈꾸는 거 되게 좋아해요. 꿈이 좀 유쾌하고 재밌고. 물론 아주 기분 나쁜 꿈도 좀 있지만 옛날 사람들 나오는 꿈은 좀 기분이 나빠요. 옛날에 좀 안 좋았던 사람들 다시 나오면 기분이 되게 안 좋죠. 전 되게 안 좋은데 보통은 유쾌한 꿈을 많이 꿔요. 괴물에게 쫓기는. 저는 주로 맞서 싸우는 스타일이라서. 유쾌한 꿈은 뭐 재밌는 꿈, 좀 말도 안 되는 꿈 이런 걸 좀 꿔요. 그렇습니다. 꿈 얘기를 하는 동안에 어느덧 도착을 했네요. 와, 여기까지 오다니. 안전하게 놀자 이거 한번 해보고 안되면은 말죠. 왜 안 되나요? 왜 안 되지?
유로트럭 이 친구. 그, 이 뭐지? 트럭 운전하는 친구 하품을 엄청 하네요. 됐다. 뭐지? 자, 좋습니다. 오, 만 달러. 오, 만 달러. 좋습니다. 장거리 하나 더 찍었고요. 이제 높은 값의 화물 하나 더 찍고요. 10%? 이걸 찍을까? 잠깐만요. 1600km. 15%. 그냥 높은 값 하나씩 더 찍죠. 네. 좋습니다. 34,000달러가 생겼습니다. 예, 이제 조금 더 하면, 네, 10만 달러 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 트럭을 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